우리는 예.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꽃눈이 이미 올라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전쟁하면 깻잎이 돼서. 지금 이제 얘가 지금 꽃눈이라는 거군요. 네, 지금 그런 거라서 지금 전쟁을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죽은 가지 제거요. 아, 죽은 가지 제거. 네, 이거는 그러면 지금 죽은 제거해줘요. 가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건 이게 죽은 가지. 꺾어보면 아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살아있을 거면 지금 여기 다 올라왔었어야 됐는데, 지금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 지금 이제 저좀더 예쁘게 보려면. 잘라버렸다. 그 아래 있는데 잘랐네. 저 그러면, 아래까지 잘라버리는군요. 네, 웬만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줄기가 좀 두껍고 예뻐서. 이걸 왜 제가 하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뭐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합시다 우리. 아니. 아, 예. 이거는, 뭐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간단하고, 뭐,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자르면서 품종별로 꽃눈 올라오는 시기도 다 달라서, 저 품종은 저때 꽃눈이 올라와도, 다른 건 꽃눈 안 올라오고 보이는 애들, 그런 거 확인할 겸 직접 하는 게 좋은 것 그렇군요. 같아요. 품종 특성 파악하는데도 도움 되고, 맞습니다. 하여튼 만져봐야 뭘 네. 알죠. 아이고, 걔는 아예 죽어버렸네. 우리 품종. 아이고. 문 시리즈네요. 작년에 죽은 가지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추워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온실 내부에서도 추웠다라는 게 조금 있고, 그만큼 이제 어떤 품종은 이런 환경에 약하다는 거라서. 우리 온실에서 살면은 밖에서도 살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온실. 아주 척박한 온실 환경에서 사람 낳는 장안, 장안? 저희 온실에서 퍼포먼스가 좋으면 어디서든지 다른데. 좋을 수 있다. 예,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 절대 못 키워서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굳이 잘 키울 필요가 없고 강한 놈을 찾으면 되니까. 이게 뭐, 느는 거라고는 역시 말밖에 우리가. 지금 어떤 거는 아예 아래쪽에서 올라온 눈이 있고 묵은 가지에서 올라온 눈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미크로필라 타입은 이런 묵은 가지에서 올라온 거에 꽃눈이 있는 타입이고, 그래도 묵은 가지를 잘라주면 안 돼요. 그리고 신초 아예 아래쪽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에는 꽃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묵은 가지가 많이 살아 있을수록 좀더그 해에 꽃이 많아요. 너무 옆으로 나와서 자를 수밖에 없네. 네. 다 비슷하게 자라는 것 같아도 좀더 처지는 애들 있고, 좀더 위쪽으로 직립형으로 크는 것도 있고. 예. 사실 그런 비슷한 이유 때문에 저도 장미를 그냥 그대로 일단 둬보자. 한 3년에서 5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 친구도 특징이 그렇게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야, 잡초 뿌리가 정말 장난 아니네요.
여기는 또 특별히 더 짧게 맞는 영양 관리는 뭐 이렇게 오스모코틱스나 뭐 멀티 아 이쪽 온실은 양액 ABC액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아 양액을 주고 있군요. 그래서 이쪽은 꽃이 좀 크게 잘 피는 편이죠. 양액 관리 들어가서 먹을 게 많아서 다른 온실은 오스모코틱스 줍니다. 아, 얘는 좀 되게 너저분하네. 이런 애들이 또 꽃은 또 괜찮아요. 버릴 수 없게. 나는 이렇게 자르다가 꼭 이 드리퍼 줄을 또 잘라 먹어서 내가 무서워. 자르면 또 자른 갑다 하고 살아야죠.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닐 텐데. 그거 연연하시면 일을 못 하시죠. 그렇습니다. 주셔도 됩니다. 아유, 무서워서. 어제 생각을 한 건데 우리 지금 밖에 장미 막 죽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과수 화상병 아닌가 싶어. 노랗게 돼가지고 죽는 거요? 세균 아니고? 그게 세균이죠. 아 그냥 장미에 있는 그냥 세균 아니고 과수 화상병 왔을 것 느낌상 그럴 것 같아. 지금 교내에 화상병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실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 화상병 그 키트가 있다던데. 진단 키트요? 네, 70만 원이래. 아이고야. 그럼 그냥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지금 네. 수국 전정 정리 네 하고 있는 현장에서 안태호였습니다.